시그마 K의 M제곱은 계산할 수가 없어. 해봐야 어디까지? 시그마 K 세제곱밖에 몰라. 2분의 NM 플러스 전체 제곱. 근데 얘를 계산하래. 그 말은 다 정적분 문제요. 자, 리미트. N이 무한대로 때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. 저게 N의 M 다기 1승분의 1을 안쪽으로 넣으면 M분의 K의 M제곱 아닌가? 원래 K보다 N이 딱 한 개는 더 많아야 돼. 왜? M분의 1을 뒤에 곱해놔야 되니까. 아닌데. 그럼 여기서 뭐를? M분의 K를 XK로 두자. 그러면 구간이 K가 0 넣으면 0이고 N 넣으면 1까지. X의 M승 DX. 아니야, M분의 1 DX. N은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구간 중에서 1이니까. 얘가 5분의 1이니까 M 4 그래서 4 됐나? 여기에 나온 리미트 시그마 나온 놈은 다 정적분호 고치는 문제다. 그래서 답이 이렇게 4번이 나와요.